안녕하세요. 포삭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에 미분 가능성에 관련된 이야기. 자, 미분 가능한 함수와 미분이 불가능한 함수를 곱했어. 그런 형태가 나왔거든. 곱했을 때 어디가 의심되죠? 당연히 미분이 불가능한 지점, 그 지점을 곱하기로 치유할 수 있는가? 우리 연속성에서도 다뤘던 내용인데 그건 연속성 이야기였고 이번에는요, 미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다뤄볼까 해. 문제는 다음과 같아요. fx가 있는데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2차 함수요. 2차 함수가 있고 gx는요, gx가 있는데 gx가 여기 있던 2차 함수 ax의 제곱 플러스 얼마의 bx 플러스 6이라고 하는 2차 함수에다가 절대값 fx요. 이걸 곱한 게 gx야. 근데 문제 조건이 g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대. 그쵸? 요놈이 지금 미분 가능, 미분 가능하도록 해라. 어디에서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해보라고 하는 얘긴데, 얘는 앞쪽에 있는 거예요. 요놈은 지금 미분 가능함수죠. 2차 함수니까. 그쵸? 그거 곱하기. 뒤에 거가 뭔지, 뒤에 게 지금 절대값 fx야. 요거 한번 그려볼까? 금방 그릴 수 있으니까. 요거 인식을 해주면요. 엑마 1, 엑마 3, x가 1일 때 0 지나고 3일 때 0 지나죠. 따라서 좀 그려볼게. 샤샤샷. 1하고 3일 때, 그쵸? 이게 fx죠. 마이클 fx인데. 지금 거기다가 뭐 씌웠어요? 절대값 씌웠으니까. 꺾어 올려줘서 이렇게 생겼어. 그쵸? 이게 요놈이기 때문에 지금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네, 요놈은 미분 가능인데 요놈이 지금 미분 불가능이지. 언제? x가 1일 때 첨점, 3일 때 첨점. 이때가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x equal 1과 3에서 미분이 지금 불가야. 미분 불가. 어디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야? x equal 1과 3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걸 곱했을 때에 근데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는 전체에서 1과 3에서도 미분이 가능하도록 a값, b값 한번 잘 설정해봐라. 잘 잡아봐라. 이런 문제인 거지. 문제 이해됐지? 좋아. 문제 풀러 갑니다. 자, 솔브하기를요. 일단 절대값 나왔으면 무조건 없애야 돼. 그래서 먼저 없애자. 이건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산수가 좀 길어. 산수를 좀 잘해야겠다. 그쵸? gx입니다. 자,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마이 6 해놓고요. 곱하기 fx야. 여기 x가 지금 1보다 작을 때를 하려고 하는데 1보다 작을 때는요, 원래 있던 요 안에 있던 fx가 양수죠. 양수. 양수니까 절대값 필요 없이 그냥 나와. 그냥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언제 언제? x가 1보다 더 작을 때는요. 얘를 따라갑니다. 다음에 x가요 1보다 커나 갖고 3보다 작을 때는요, 이제 원래 있던 fx가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서, 마이너스 달고 나와서 마이너스 이놈인데 뭐 똑같잖아요? 마이너스만 빼주면 되겠네. 왜? 마이너스 이놈이니까 마이너스 나와서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요게 지금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을 때 이야기. 다음 이제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요, 그때는 원래 있던 fx가 양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절대값 필요 없이 그냥 나오면 되겠죠. 따라서 여기 있던 첫 번째 이 범위랑 똑같아요. 그렇죠? 얘랑 똑같이 나올 거야. 이렇게.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자, 이제 이거 미분해야겠죠. g'x 구하라. g'x는요, 미분. 첫 번째 거 미분. 안미분. eax요. 플러스 b. 안미분. 뒷고 ex 빼기 4. 더하기. 뒷미분 하면 뒷미분. 안미분 뒷곱이죠. 안미분 뒷곱 x의 제곱 빼기 얼마 4x 플러스 3. 안미분 뒷곱 더하기 뒷미분 앞곱, 앞곱 해주고요. 다음에 뒷미분은요 2x 마이너스 4요. x가 1보다 작을 때는요 얘를 따라갑니다. 안미분 뒷곱 다음에 뒷미분 앞곱. 다음에 좀 기네요. 요거는 사실은 얘랑 어때요? 이거 미분은 똑같은데 이렇게 해놓고 미분해주면 마이너스는 있다고 하고요. 미분해주면 결과적으로 요놈이 이 안에 그냥 그대로 들어가면 돼. 내가 한번 써줄게. ax 플러스 b요. 그러니까 사실은 똑같은데 부호만 반대인 거지. 사실은 똑같은데 부호만, 전체의 부호만 반대인 거야. 그쵸? 언제? x가
1보단 크거나 같다. 등호 빠진다. 미분이니까요. 빠지고 3 이렇게요. 그쵸? 미분은 어떤 특정한 상태 값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따라서 등호 빼줘야 돼. 그쵸? 빼놓고. 다음에, 요놈이요. 3보다 크거나 같다. 3보다 클 때죠? 근데 요거 미분하면 얘랑 똑같을 테니까 첫 번째 거랑 똑같아요. 그냥 객관식 문제 풀 때는 그냥 이게 똑같다는 것만 알고 풀면 돼. 선생님은 지금 판서에다가 쓰고 있으니까 쓰고는 있다만, 해석처럼 쓰고는 있다만 사실은요. 이 가운데 것만 부호 반대고요. 문 닫아야겠네. 그쵸? 문 닫아야지. 그쵸? 이거 문 닫아야지. 이렇게. 요거의 부호가 반대인 것만 주의하면 되겠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쵸? 똑같아요. 그래서 X가 3보다 더 크거나 같다는데 등호 빠져서 이렇게. 그쵸? 됐죠? 이제 이 GX의 미분 가능을 묻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사실은 연속성을 얻을 수 있잖아요. 연속성. 그래서 원래는 연속 의심된 지점 1일 때 넣어주고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3일 때 넣어주고 좌극한 3일 때 넣어주고 우극한 함수값인데 지금은 이 연속성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연속함수죠. 이거 연속함수죠. 연속끼리 곱하면 당연히 연속이지. 따라서 이 GX는 지금 연속함수예요. 연속끼리 덧뺄 곱나 합성함수 다 연속이야. 0으로 나누는 거 제외해놓고서. 따라서요. 이건 다 연속함수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물을 필요가 없어. 연속끼리 곱했으니까.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요걸 가지고 이제 뭐야 좌 미분계수와 우 미분계수가 1차도록 하는 것들을 조건을 잡아야겠죠. 이걸 잡아야겠죠. 그렇죠? 근데 의심되는 점이 언제야? x컬 1일 때 하고요. 3일 때니까 x컬 1일 때 이제 미분이 가능해지려면 여기다 1을 넣었을 때가 뭐야? 1일 때 좌 미분계수, 여기다 1을 넣었을 때 뭐야? 1일 때 우 미분계수. 이해갔어요? 그것이 같아야겠다고 갈까? x 1 넣어줍니다. 2a 플러스 b 1 넣어주면은요 완원. 이거 0이네. 그쵸? 0 날라가 버리고 1 넣어주면 어떻게 해? 에더 비더 6이요? 넣어주면은 에더 비더 6, 에더 비더 6 다음에 1 넣어주면요 예, 마이너스요. 곱하기 마이너스. 이게 1의 좌미분계수. 여기다 1 넣어주면은요 얘랑 똑같으니까 똑같겠죠? 거기에 부만 반대니까 부만 반대로 붙여서요 에더 비더 6 부만 반대니까 곱하기 2 할까요? 이것이 같다고. 1일 때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다고. 따라서요 이게 성립한다면 이제 1일 때에도 미분이 가능해지는 거지. 이해갔지? 다음에 이제 3일 때가 문제였죠? 3을 여기다 넣어주면 여기다 넣어줄까? 여기다 넣어주자.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3 넣어주면은요 6a 플러스 10인데 여기 3 넣어주면 이게 0 나와요. 92 당연히 0 나오죠. 뻥. 3 넣어주면 9a 여기다 쓰자. 9a 3 넣어주면 플러스 3b 플러스 6이요. 3 넣어주면은 3이 6 빼기 4니까 2 나와요. 곱하기 2. 이것이요 여기다 3 넣어준 건 얘랑 부호가 반대겠죠. 똑같으니까 3 똑같고 부호가 반대니까 마이너스 2 한 다음에 곱하기 9a 플러스 3b 플러스 6이요. 이것이 같아야겠다고. 이래야만 x 이퀄 3에서요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이해갔지? 미지수 ab 중에 식두개 a값 b값 구할 수 있다. 산소로 가자. 이거 날리면요 부호 반대니까 다 넘겨주면 어차피 두 배가 되는 거니까 2a 플러스 2b요 플러스 얼마 12는 0 나오는 거니까 에더 비더 6이 0입니다 다음 에도요 이거 옆에 치워놓고요 넘겨주면요 두 배가 되는 거니까 18a 뭐 6b 3b 똑같죠. 9a 3b 플러스 6은 0이니까 중요하죠. 약분해주면은요 3a 플러스 하니까 b 더하기 얼마 2는 0 나와요. 그렇죠? 요거 연립해주면 a값 b값 구할 수 있겠네. 아래 것이 이거 빼주자. 2a가 마이너스 4예요 a는 2 나오네요. A가 2니까요, B는 마이너스 8 나와. 그쵸? 이렇게. 사수 끝. A가 2고 B가 마이너스 8이니까, 이제 우리요, 뭐요? GX도 구할 수 있겠고. 그지? 이렇게. 또, G'X도 구할 수 있어요. 여기다 2, 2 마이너스 8 넣어주면. 그쵸? 근데 문제는 뭘 물었습니까? 묻기를 지금 G' 마이너스 값 물었죠? 문제 묻는 게 이제 G' 마이너스 값 물었으니까, 마이너스 1은 여기에 속하는 거니까요, 여기 시계에서 구해야겠네요. 그쵸? 근데 지금 A가 2니까 2는 4, B는 마이너스 8이죠? 구했던 거고, 그치? 이렇게. A가 2고요 B는요? 마이너스 8이죠? 마이너스 8, 이렇게. 넣어놓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에 그때의 미분계수가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를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넣어주면 마이너스 12.
하고 다음에 마이너스 넣어주면요 플러스 1 플러스 4 플러스 8 곱하기 8 앞에 거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1 넣어주면은요 2 6 8 16이죠 8 6 16 곱하기 마이너스 1 넣어주면은요 마이너스 6이요 그래서 계산 마이너스 96 다음에 마이너스 또 96 마이너스 96 96 예. 따라서 마이너스 192요 계산하면 마이너스 192 이렇게 나오네 그쵸 마이너스 192가 우리가 찾는 빰빰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쵸 정답 따라서 마이너스 192 중화식 문제 돌아 산소가 좀 길었죠 자 주모 자 미분가능 관련된 문제인데 절대값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얘는 어차피 연속 미분가능인데 절대값 들어가서 이 절대값을 그려봤더니 1일 때와 3일 때 연속이긴 하지만 1과 3에서 미분이 불가능이야 얘는 미분 가능함수예요 따라서 곱했을 때 언제 문제가 돼? 이 GX는요 X컬 1과 3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일단 절대값 없애가지고 없앨 수 있죠 이런 범위에서는 그냥 나오고 원래 FX가 음수일 땐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고 이 마이너스 주의해라 요것만 차이가 있는 거야 미분했을 때는 다 똑같이 미분되는데요 요것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황 상태에서 연속은 보장돼 있으니까 이제 1일 때와 3일 때 1일 때에 여기다 1 대입한 게 뭐야? 좌미분계수 여기다 1 대입한 게 우미분계수 부만 반대 여기다 X에 3 집어넣은 게 3일 때 좌미분계수 여기다 3 집어넣은 게 3일 때 우미분계수 그것이 같다 같다 그래야만 X컬 1과 3에서 GX가 G'X, GX가 미분 가능하다 됐습니까? 여기서 미지수 두 개 식 두 개 A값 B값 산수 차분히 구해서요 넣어주면은 GX, G'X 다 구하게 된 것이고 원하는 정답 G'-는요 여기다가 차분히 대입해서 정답까지 산수 실수 없이 깔끔히 구해내길 바래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